101주년 3.1절, 뜻깊은 날이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해마다 열리던 기념식이 취소됐고 성당과 교회에서도 종교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가격리자 관리와 방역으로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해마다 열었던 3.1절 기념식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오늘은 101년 전 우리 선조들께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에 맞서 싸웠던 3.1절입니다. 2020년 오늘 우리 대구는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에 맞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사와 예배 등 종교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상당수 성당과 교회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개인적인 행사나 모임까지 자제하면서 휴일이면 붐비던 대구 동성로마저 인적이 거의 끊겨 한산했습니다. 엄청 없어요. 이거에 원래 두세 배는 많고 그냥 여기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데 그게 그냥 자체가 없어요. 쓸쓸한 거리 표정과는 달리 코로나 방역 비상근무에 들어간 공무원들은 휴일도 잊은 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가장 많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들은 일일이 전화를 걸어 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 동원되어서 지금 자가격리장 2,360명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일요일도 밤낮 없이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54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장한 서문시장에 장병 400여 명을 투입해 방역작전을 펼쳤습니다. 방역을 마친 서문시장은 내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코로나19로 대구의 휴일은 멈췄지만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은 사태 극복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VC 박석입니다.